김재민님 조양이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조선생, 그려왔죠? 네. 김재민님 MRI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잘 그렸네. 그죠? 자, 이 부분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의 종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메디컬 일러스트 장동수입니다. 최근 한 의학 드라마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보셨는데요. 보신 것처럼 의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환자에게 쉽게 이해를 전달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으로 그린 그림 사람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는 의학 이미지의 힘이라는 주제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의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가슴 우울에 관한 해부학적인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가시나요? 근데 여기에 그림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쉽게 와닿고 있을 겁니다. 그림은 그 의학에 있어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림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림은 또 다른 하나의 언어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메디컬 일러스트 분야에서 어떤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논문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출판이나 의학적인 전문 서적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표지에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앱에도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환자 교육이나 전문 교육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들이 발전하면서 생로병사나 다양한 의학 광고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요. 이러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그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구조와 생물학적 지식 정보를 보다 쉽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저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떻게 하기 시작됐을까요? 그림의 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은 바빠서 항상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형제들이 남겨놓았던 학용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조금씩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와서도 수업보다는 칠판에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칭찬이 저는 점점 더 그림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이는 아그리파나 청년 브루터스 이런 것들이 저 항상 친구가 되었죠. 저는 또 다행히 자연스럽게 미대에 들어가서 조각에 눈을 떴습니다. 어떠한 형상을 보고 재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강했고 그러한 것들이 인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저희 누님 가족을 보고 재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죠. 이렇게 저는 점점 더 인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대에는 미술 해부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과제로 그렸던 건데요. 이 당시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 당시 때는 제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조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정의혁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의혁 교수님은 사랑 해부학이라는 책을 미술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게 저와 인연이 됐던 겁니다. 저는 미술가로서 해부학 교실에서 삶과 죽음과 공존하는 그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경험들을 해야만 했고 매년 본과 1학년 학생들과 해부를 실습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했죠. 정의혁 교수님은 사랑해부학 책 작업을 제 앞에 있던 선임들과 그림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2학년
선생님, 용가냐 선생님. 그분들이 전혀 없었던 그 그림의 틀을 만들어 주셨고, 그런 틀이, 그런 노하우들을 저는 잘 전수받아서 사랑해부학 레제판을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실습실에 들어와서 그림을, 해부를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직 그 미술가로서의 주관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의학적인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힘들었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정의학 교수님께서 사랑해부학 용어를 한글용어로 만드셔서 그림 그리는데 좀더 매진할 수가 있었지요. 지금 이 보시는 구조는 그 턱밑샘 에서 가로지는 얼굴 동맥인데요. 제가 이거를 밤늦게까지 해부를 하고 그림 그려서 정의학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턱밑샘에서 가로지르는 얼굴 동맥 그림 그렸습니다 했더니 교수님께서 아, 장 선생 잘못 본것 같다고. 제가 직접 봤는데요 말씀드렸더니 직접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더니 아, 장 선생 이건 변이야. 정형적인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이 그림을 쓸 수가 없어. 정말 허탈했습니다. 좀더 기대를 부풀기 위해서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싫을 수가 없다니 좀 좌절도 했었죠. 제가 이러한 과정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당시 교수님께서 국제학회 가시는 동안 2주 동안 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교수님한테 그 어렵다 하는 얼굴 해부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쉽지 않다고 얼굴 신경 다 끊어먹을 거니까 다른 거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정리해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해부를 하고 그랬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작업을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스케치를 다 하고요. 조금씩 색을 올리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보시면은 그귀 옆에 있는 구조가 귀밑샘이라는 곳입니다. 그 귀밑샘 구조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것은 얼굴 신경과 혈관인데요. 그 귀밑샘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얼굴 신경이 나오는 구조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유명한 네터나 시버 아틀라스 그리고 그란트, 판코프 그리고 소보타 등 이러한 책들을 봐왔지만 얼굴 신경이 처음부터 주행하고 근육을 가는 그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그림을 그리면서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구조를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연구지원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또 다른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해부학 교실에서 수술 가운을 입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 부서로 왔을 때는 이 연구지원부는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하나가 의학 통계, 그리고 영문 교정,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그래픽 지원 파트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 파트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를 파악을 하고 조금씩 카테고리를 정리하면서 지원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SCI 연구 논문이었고요. 다음에 하나가 그래프, 그리고 카툰 이미지, 그리고 템플릿 소스였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서 병원 전체에 있는 그래픽 지원을 혼자서 맡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이 짧은 시간 안에 만나서 상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수술방에서 급하게 나오셔서 저랑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때 그 선생님들께서 한마디 할때 저는 그걸 빨리 인지하고 그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잘 그림으로 바탕으로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사와 메디컬 일러스트의 관계입니다. 충분한 소통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림은 그려야만 했죠. 메디컬 레틀 때 역할 중에서 하나는 서로가 의사와 메디컬 레틀들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림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은 제가 그릴 수 있겠지만은 이 내용은 의사와 같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상성 효과를 이루면서 그림을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비뇨기과의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들을 모두 담아서 논문의 한 이미지에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환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초상권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제는 간단하게 한 포트로 수술기구들 들어가서 기존보다는 효과적인 수술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구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같이 충분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앞에 보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내용인데요. 이 그림은 좋은 논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보신 것 같이 최근에 의학기술 발전하면서 로봇 수술로 인해서 보여주는 구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안에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좋은 논문에 등재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논문에도 보면 그 이미지를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설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작업을 거쳐가면서 항상 매번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좀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그 정형외과의 무릎 수술 과정인데요. 만약 제가 기존에 그린 방법이라면 해부학교실에 가서 뼈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 논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이 뼈가 이미 축이 어긋나인 상태죠. 그래서 논문에 적합한 이미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CT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뼈만 출현해서 3D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뒤이 사진에 맞추어서 의사와 같이 3D에서 뷰를 맞추어서 여기에 수술적인 내용 방법을 넣어서 이렇게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좋은 논문에 등재가 되었고요. 이러한 바탕으로 정형외과는 다양한 시도로 인해서 좋은 논문에 등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 있어서 이미지는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주제 선정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5년 동안 연구지원부에 있으면서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새로운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연구해 가면서 새로운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에서 본원인 하여금 이 어떤 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미지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을 지금 보는 구조는 3D인데요. 제가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2D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사람들은 움직이는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안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근에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아이패드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한 내용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어서 3D로 심장을 넣어서 쉽게 볼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지금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하나는 키네트입니다. 이거는 그 뼈를 센서로 이용해서 사람이 움직인 만큼 따라 움직이는데요. 의학적으로 흥미를 좀 유발을 시킬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진 않은데, 계속 지금 연구 중입니다. 네. 다음은 증강현실입니다. 마크에다가 이 3D로 만든 뼈를 넣어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캠을 통해서 지금 영상에는 실제와 가상이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의학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번 써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거고, 더욱더 좋은 방법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가 10년 동안 제 주변에는 미술가들보다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많았고, 그분들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의학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 분야는 더욱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죠.
어떠한 연구에 있어서 그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잘 아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과 병원에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가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 높은 수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서로 어긋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세상은 좀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